소통이라는 거, 경청이라는 거,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가슴에 새겨 듣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 코칭 5단계를 보면은 감정을 먼저 포착한 다음에 그리고 공감 경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가 이제 엄마한테 와서 품에 안겼어요. 이럴 때 만약에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야, 막 그렇다고 진짜 아니야? 못난이 같이. 이게 바로 비난이고 바로 경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는 다시 엄마한테 오지도 않겠죠. 엄마한테 갔더니 오히려 경청과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단만 맞고 오잖아요. 비난 그리고 경멸만 받고 오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죠. 이럴 때 만약에 엄마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었다. 경청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겠네.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 이게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행동, 그냥 질질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엄마도 아셨잖아요. 그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이제 코칭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론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을 보일 때 우리의 감정이 막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왠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도망가고 싶거나 또 나 역시 막 슬프거나 종잡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초감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일관된, 습관된 행동이 나옵니다. 어른들의 행동.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행동이 나와요. 축소 전환형이 나오고 억압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방임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감정 코칭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유형이 우리 모두에 다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소 전환형은요.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아파 하고 울 때 만약에 엄마가 에이 뭐 끝까지 그래 잊어버리고 아이스크림 줄게 이것이 축소 전환형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아무것도 아니야 까짓 것 하고 축소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커서는 자기가 감정이 올라올 때 에이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축소해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합니다. 쓰지 않을 것도 막 사갖고는 쇼파홀릭들이 되는 것이죠. 또는 냉장고 문 열고 아이스크림 한 박스 꺼내놓고 하루 종일 퍼먹어요. 거식증.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가지고 딴 것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죠. 매우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또는 억압형을 보실까요? 아까 그렇다고 찍히자냐? 못난이 같이. 이것이 억압형입니다. 사실 많은 어른들이 억압형인데 어른들은 나는 억압형이 아니라 그래요. 그 대신 나는 좀 엄한 편이라 그럽니다. 엄한 거하고 억압적인 것은 달라요. 엄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상당한 자유를 주되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 원칙을 벗어나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엄한 것인데 억압적인 것은 어른이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어른이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 존재 상당히 억압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어른은 엄해야 돼요. 하지만 절대로 억압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임은 아이가 슬프다 그럴 때, 아, 그래, 슬프구나 하고 감정은 읽어주지만은, 그래, 슬프면 울어. 그래, 울어야지. 마음껏 울어라. 이렇게 한계를 주어주지 않는 것. 이럴 때 아이는 자기가 감정을 느낄 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돼버려요. 화가 나는 것은 감정이고요. 감정은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슬프면은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옳은 거고요. 그리고 누가 폭행을 당하면은 분노가 올라와야지만 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하지만 행동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화를 벌컥 내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를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이 화라는 것으로 내가 알고, 화를 낼까 말까? 화를 내되 어떤 방식으로 낼까? 이렇게 조율을 할수 있는 것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이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할 기본 기술이죠. 감정 코칭이라는 것이 바로 아이가 그런 감정이 막 생길 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감정 코칭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단순한 아이를 조종하는 기술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한 편이 되는 그 인간 기술, 관계를 맺는 기술. 아이랑 같은 감정적 차원에서 소통하는 소통 기술,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도해주는 학생, 아이 지도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정말로 인재가 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장기적 성공에 크게 아마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고,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아마 행복감도 만끽할 수 있을 것, 있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